네, 저 화면에 보시는 존 녹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공부하다가 시간 관계로 이제 마쳤는데요. 스코틀랜드에 그 처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주후 400년경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 그림에 나오는 니니안이라는 수도사가 이제 로마 시대였죠. 그때 당시는 물론 스코틀랜드는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니니안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교회는 초창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 소속 교회가 아니고 독립된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코틀랜드뿐 아니라 영국 교회와 아일랜드 교회도 그랬고요.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가 중세 초기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독립된 독자적인 교회였어요. 그럼 언제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 연관을 맺으면서 그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시스템 밑으로 들어갔느냐? 유럽 본토는 8세기였고요. 가장 빨랐던 데가 7세기 중엽이었던 영국교회, 664년. 그때 이제 영국이 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일찍부터 로마 카톨릭의 권위를 인정하고, 카톨릭교회 편입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이제 로마로부터 선진적인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자와 같은 목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일랜드 교회가 697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는 한참 후인, 뭐 조금 더 후죠. 716년. 그래도 유럽 본토보다는 빨랐습니다. 유럽 본토는 오히려 로마에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더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그 말씀에서 느끼신 대로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상당히 유럽에서 낙후되었던 나라였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세 초기까지 영국, 뭐 스코틀랜드 밑에 있는 잉글랜드, 거기만 하더라도 유럽의 변두리였다는 거, 변두리였고, 유럽이, 그 영국이 선진국이 된 것은 청교도 혁명. 여러분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을 공부하시겠지만, 그때가 바로 청교도 혁명 당시에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쯤부터 영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 뭐 조금 올라간다면 엘리자베스 여왕, 1588년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친, 뭐 그때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여하튼 그때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영국이 후진적이었고, 영국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스코틀랜드는 더 많이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종교개혁도 늦었는데, 독일의 종교개혁 1517년이었고요. 영국의 종교개혁이 1534년, 17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외우기가 쉽죠. 17 더하기 17, 34. 34년, 예, 그랬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1560년이니까 독일이나 스코틀랜드에 비해서는 대단히 늦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이 후진적인 낙후되었던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에 1960년 성공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회가 성립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교도 신학을 공부하시지만 청교도 신학의 기본 그 교회 시스템은 장로교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 성립의 결정적인 그 영향 혹은 어떤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존 녹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녹스 이전에도 스코틀랜드에는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예, 저거는 제가 이제 지금 스코틀랜드 위치가 여기인데 영국이 여기 있고 로마로부터 선진적인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위치가 런던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유럽 본토는 오히려 영국보다 늦게 이제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위치가 지금 여기니까 잉글랜드보다 훨씬 더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질적으로 불리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이 사람 해밀턴. 이 패트릭 해밀턴이 스코틀랜드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글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대단히 지금 중요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됐는데 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럽의 교회는 지금 상당히 사양길에 물론 독일이나 뭐 몇 나라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다 지금 사양길에 들어섰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 프랑스라든지 무슨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본다면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야 되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좀 뭐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덜하지만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다면 한국이 대단한 나라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작은데 나라는 10만 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그렇습니다. 10만 평방킬로미터면 일본보다도 한 4분의 1 정도. 뭐 영국보다도 뭐 한 3분의 1 이상 작은 나라죠. 국토 면적만 보더라도. 네덜란드보다 조금 클까, 뭐 그 정도 됩니다. 남한만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그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니까요. 뭐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대단한 건데 지금 이 해밀턴 이 사람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갔는데 그러니까 순교자였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한국 교회도 초창기부터 순교자들을 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고 물론 외국인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한국을 위해서 순교했고 한국 사람들 자신이 초창기에 복음을 이제 전파 받으면서 엄청난 그 핍박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제 순교자를 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해서 많은 순교자들을 낸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발전에는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물론 그건 당연히 이제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또 이렇게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 순교자가
있는 교회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시작을 할 때 이런 그 순교자가 나왔다는 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의 양력을 이제 말씀드리면, 파리대학교, 그때 당시 유럽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는 옥스퍼드보다도 오히려 프랑스 파리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파리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벨기에 루뱅대학교, 벨기에 루뱅대학교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가장 이제 명문대학입니다. 명문대학 역사가 깊고요. 명문대학이죠. 그래서 루뱅대학에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죠. 에라스무스. 많이 들어보신 분입니다. 종교개혁사 강의를 들으셨을 테니까, 에라스무스 많이 들어봤는데, 소위 인문주의의 왕자, 프린스, 영어로 표현한다면, 인문주의의 왕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문주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르네상스를 이제 문예 부흥, 우리나라 말로 문예 부흥이라고 하고, 이 문예 부흥 시대의 사상을 인문주의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그래서 휴머니즘이라고 이제 하고,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으려면, 이제 그게 이 인문주의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언어를 중요하게 보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언어를 중요하게 보았고, 그러면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치매에 걸리면 말을 제대로 못해요. 무슨 말인지 해놓고도 뭐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언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이 언어를 제대로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어를 제대로 구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결이 이제 뭐냐 이거죠. 책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제가 좋아하는데, 안중근 의사가 쓴 그 족자가 있잖아요. 근데 일일 부독서 하면 구중생 현극이라, 아주 유명한 논어에가 나오는 그 문장이거든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나온다. 책을 안 읽으면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당구로 말하면, 3 쿠션, 4 쿠션으로 말해야 되는데, 직선적으로 말하면, 이게 회복하기 어려워요. 말을 하더라도, 정말 세련되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도록 스스로 생각하게.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어도 그 불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스스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무조건 명령형으로 얘기를 안 하고 명령을 하더라도 그 명령인 줄 모르고 명령을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게. 오히려 내가 그 일을 하면 더 내 기분이 좋아지, 업이 되는 겁니다, 기분. 저 사람 명령을 내가 들으면 내 기분이 다운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 그렇게 말을 하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좋은 책을 많이 봐야 한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금 인문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인문주의자들은 상당히 지금 그 유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중세교회사를 공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양과 서양이 있었는데 동양이 이건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참 서양보다 더 수준이 높았어요. 옛날에.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그 종이가 중국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중국에서 종이를 사용할 때 유럽에서는 파피루스를 사용했습니다. 파피루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파피루스는 이게 너무 잘 부서져요. 잘 부서지니까 이게 뭐 보관하기가 어렵잖아요. 책이란 거는 자주 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주 봐야 되는데, 책을 봤다 그러면 손이, 그게 가면 그게 잘 부서지기 때문에 이게 보관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만든 그 종이 한지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백제에서 그 종이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나무가 전라북도에서 많이 지금도 뭐 조금 나는지 모르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수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근데 이제 그래도 옛날에는 이제 전주 그 부근이 그쪽 그 산 주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제가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가 이제 좋은 종이가 이제 나왔는데 근데 유럽에서는 그런 종이를 파피루스 외에는 뭐 생각을 못하고 종이 대용으로 뭘 사용했냐 아시는 대로 양피지를 사용을 했는데 양피지. 이 양피지라는 것이 엄청나게 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양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러니까 야곱이 부자였는데 야곱이 부자였지 않습니까? 부자였는데 그 양을 일부러 얼룩이 나게 해가지고 양을 많이 부자했다. 왜냐하면 양가죽만 팔아도 뭐 이게 엄청난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뭐 유럽보다 천년 정도 전에 지금 가지고 있었고 중국은 나침반도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나침반 가지고서 항해를 했고. 화약도 중국 수호지에 보시면 화약 쓰는 거 나와요. 수호지. 그때가 송나라 때인데, 금나라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백팔 형제들, 수호지에 나오는 사람 백팔 형제들이거든요. 송강을 위시하여.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화약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금나라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근데 그럴 때 유럽은 화약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발달. 그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이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유럽은
아랍 숫자가 어려웠습니다. 유럽의 숫자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1, 2, 3, 4, 그 다음에 50은 L이거든요. 10은 X고 그 다음에 100은 C예요. 뭐 300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C, C, C. 1000은 M이고 3000 하려면은 M을 3개 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라비아 숫자는 뭐 아주 쉽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지금 로마 숫자 쓰고 있을 때 인도나 아라비아 쪽에서는 지금 이 숫자를 쓰고 원래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도에서 이제 아라비아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이 옛날에는 수준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이 훨씬 수준이 낮았었는데 동양을 따라잡았다는 거거든요. 언제? 르네상스 때. 이때 본격적으로 서양이 동양을 따라잡고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양보다 지금 서양이 동양보다 못했었는데 분명히 못했었는데 이 르네상스를 계기로 하여 서양이 동양을 따라잡고 오히려 능가하게 되었다는 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인문주의자들, 에라스무스와 같은 그런 사람의 역할, 영향, 이것이 아주 컸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인문주의를 추구하면서 성경도,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의 특징이 이제 언어를 중요하게 봤다 그랬잖아요. 언어를 중요하게 봤는데 그 언어는 뭐냐? 좋은 책을 봐야 한다. 뭐 책 중에 책이 무엇이냐? 아시는 대로 성경. 그 성경을 다른 말로 해서 말씀, 워드 오브 가드 라고 하죠. 워드 아닙니까? 뒤에 가드 빼면 워드. 워드는 말씀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그냥 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언어라고 하는 게 결국 통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자. 이게 이제 그 인문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겠죠. 성경 연구를 하시면서 느끼는데 한국말 성경의 번역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번역에 문제가 없다면 왜 개역판이 있고 개정판이 있고 그리고 쉬운 성경이 또 있고 표준 새번역이 또 있고 왜 또 뭐 바른 성경이 있고 뭐 수많은 그 한국말로 된 번역 성경만 해도 많아요. 많은데 왜 그러냐? 원문을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한다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번역을 좀 해봐서 아는데 다른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다른 책을 번역하면서 아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 원문의 그 의미를 제대로 한국말로 표현한다. 뭐 영어로 표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도 또 다르거든요. 영어도 뭐 NIV만 있는 게 아니에요. NIV 뭐 킹 제임스도 있고 뭐 스탠다드 뭐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영어 번역도 많아요. 왜 많냐? 그만큼 영어로 표현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이 제대로 성경을 알려면 원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우리한테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영어 배우기도 힘든데 원어 성경을 본다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우리에게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인문주의자들은 그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루터의 성경, 독일어 성경 번역하고 치빙글리의 독일어 성경 번역하고 비교를 좀 해봤어요.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근데 치빙글리는 누구하고 친하냐 하면은 에라스무스하고 아주 친합니다. 에라스무스. 다른 말로 한다면 치빙글리, 스위스의 그 치빙글리는 에라스무스처럼 고전어를 많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물론 루터도 고전어 공부를 하긴 했죠. 그러나 루터는 인문주의에 그렇게 치빙글리처럼 심취한 사람은 아닙니다. 루터 자신의 성향상 인문주의가 그렇게 루터에게 맞는 건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흐름이 인문주의를 많이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것은 알아가지고 루터가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고 대학 교수로서 이제 활약을 하면서 공부는 나름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성향상으로 봐서는 인문주의가 맞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본인에게. 근데 치빙글리는 성향 자체가 인문주의자입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성향이 인문주의자였어요. 칼빈은 그러니까 제가 부러워하지요. 칼빈 정도의 머리로서는 그냥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고 딱 보면 그냥 외국어인데 딱 보면 라틴어든지 헬라어든지 히브리어든지 딱 보면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어쩐 줄 알아요? 저는 영어 단어도 한 20번 정도 글로 써서 손으로 써봐야 돼요. 20번 정도 써야 비로소 외워질까 말까. 이 정도 저는 어학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노력해가지고 겨우 지금 이 정도 온 겁니다. 노력해서. 그러니까 이 칼빈이나 이런 치빙글리 같은 사람은 완전히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냥 딱 보면 그냥 뭐 그냥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치빙글리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하고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비교를 해 보면은 누구 번역이 더 잘 됐냐면 제가 볼 때 저의 판단이에요. 치빙글리 번역이 더 잘 됐어요. 저는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지 스위스에서 공부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 편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도, 아무래도 그 루터의 번역보다는 치빙글리의 번역이 더 낫다. 이게 원문하고 비교를 해볼 때.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럴까? 결국은 고전어 공부를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에라스무스 영향인데, 이렇게 성경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인문주의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불만이 많았어요. 왜 불만이 많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해. 성경 무시하고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게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금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카톨릭도 많이 깨가지고 평신도들에게 성경 뭐 읽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하지 않지만 이 종교개혁 시대만 하더라도 로마 카톨릭교에서는 평신도들이 성경 읽는다는 거 이거 허락 안 했어요. 평신도는 읽을 필요 없다.
이거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고요. 뭐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학자들, 아주 극소수의 학자들만, 전문적인 학자들만 보는 거고, 보통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그 라틴어 성경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예배를 드려도 독일말로 된 성경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독일에서, 독일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라틴어 성경을 봉독하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알아듣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못 알아도 좋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거.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 무시했는데 인문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인문주의자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일반 보통 사람들도. 그러니까 번역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지도층하고는 컨플릭트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인문주의자들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점에서 인문주의자들이 루터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이 처음에 루터를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해온 그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성경도 못 읽게 하고 평신도들 억압하고 뭐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이제 인문주의자 생각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데 어떤 점에서 종교개혁자들과 차이가 났느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개혁하려면 교황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 칼빈, 찌빙글리 다 마찬가지. 교황제도를 놔두면 개혁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이었는데, 인문주의자들은 개혁은 하긴 해야 되지만 교황제도는 놔두자라고 하는 것이 인문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인문주의자들의 입장. 교회를 개혁하기는 하는데 개혁은 좋다 이거예요. 개혁은 찬성. 개혁 찬성입니다. 개혁은 찬성하는데 교황을 물러나라 이렇게 하지 말고 교황은 그대로 놔두고 교황의 그 지위를 그대로 놔두고 그 시스템을 교황 시스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교회를 개혁하자. 이것이 인문주의자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문주의자들의 생각을 온건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건파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에라스무스가 그 대표자인데 에라스무스 입장에서는 이제 개혁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교황 제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잘못된 것만 조금씩 바꿔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그쪽 인문주의자들 입장이었고, 루터 입장은 아니다. 이게 제대로 개혁이 되려면 교황을, 그 교황 시스템을 없애야 된다. 교황을 물러나게 해야 된다. 라는 입장. 그러니까 결국은 에라스무스와 루터는 처음에는 서로 친했어요. 좋았어요. 관계가. 결국은 결별하게 됩니다. 결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자유의지의 문제.
자유의지. 루터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그 자유의지, 자기의 그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게 루터의 입장. 임에 반하여 이제 에라스무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인간에게 역시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 이런 입장에서 이제 또 차이가 났죠. 그래서 결국 에라스무스와 루터는 결별했습니다. 이러한 그 에라스무스에게 패트릭 해밀턴, 아까 봤던 패트릭 해밀턴이 이제 공부를 하고 영향을 받았고요.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1523년에 스코틀랜드로 귀환을 하여 돌아와서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는 그때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역사가 깊었던 대학교,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15세기 초에 설립이 됐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역사가 깊은 대학교였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시죠. 예, 스코틀랜드 지도를 새로 그렸는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지도는 좀 잘못됐고요. 수도가 에딘버러, 네모난 것은 수도를 말합니다. 중요한 도시, 그 다음에 글래스고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고요. 아버딘, 중요한 도시고, 존 녹스는 헤딩턴 혹은 에딩턴 부근에서 태어났고, 지금 말씀드린 세인트 앤드류스는 헤딩턴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스. 이곳에 이제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가 있었는데, 이곳에 설립된 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이제 교회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교회 개혁을. 자기가 에라스무스 선생님한테 배운 그대로 지금 우리 스코틀랜드 교회도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해밀턴의 주장은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그 수구파의 적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 수구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그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름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임스 비튼이라는 인물이 그때 당시 수구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이 제임스 비튼이 이제 해밀턴을 미워해가지고 교회 재판에 회부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밀턴이 1527년 초에 이제 독일로 망명합니다. 독일로.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예, 독일의 이제 지금 이 지역이 작센지방이고, 그때 당시 수도가 비텐베르그. 여기서 루터가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고요.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지역입니다. 분홍색으로 된 지역에. 그래서 이 작센지방을 제외한다면 독일에서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중심지가 헤센지방이에요. 지금 이 이탈릭체로 썼지 않습니까? 이탈릭체로 작센, 헤센 지방. 뭐 브라운슈바이크, 뭐 아날트리그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헤센지방, 작센지방인데, 이 헤센지방의 중요한 도시가 마부르그거든요. 마부르그. 그래서 이곳으로 해밀턴이 가게 돼요. 망명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 마부르그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유럽의 개혁은 상당히 우리 한국하고 좀 달라요. 한국의 경우는 우리가 절 보고 이제 계신 데에서
뭐 글을 하나 써달라고 했는데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뭐 글을 써달라고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왜 절 보고 써달라고 했냐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에 이게 문제래요. 왜 문제냐면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 그랬으니까 루터는 그러면 삶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이제 한국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써달라는 건데 뭐 한번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써보자. 뭐 저는 이제 그 복잡하게 길게 쓰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그 문제로 가지고 책을 한 권 썼더라고. 한 300페이지 뭐. 네, 뭐 그렇게 안 쓰고 저는 그냥 딱 두 페이지. 아니 뭐 중요한 내용은 간단하게 써도 핵심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여튼 솔라 피데 지금 이런 얘기인데 상당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루터가 솔라 피데 말을 했지만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절대로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루터가 쓴 크리스찬의 자유를 번역한 사람이거든요. 크리스찬 자유 제일 중요한 책, 루터의 책인데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오직 믿음을 주장했지만 루터가 삶을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된다. 종이 된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 자유를 포기한 그런 사람이 아니죠. 진정한 자유를 소유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 자유를 뭘 위해서 사용하느냐?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주님 때문에 이웃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루터의 입장이거든요. 여하튼 이 해밀턴이 이 마부르그로 이제 가서 마부르그 가서 배운 거 자기가 전에 에라스무스에게 배워서 많이 좀 개혁 사상을 알았던 것 같은데 이 마부르그의 독일의 도시인 마부르그에 직접 가서 한번 루터의 책도 직접 보고 공부를 해 보니까 정말로 종교개혁이 왜 돼야 된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부르크에서 해밀턴은 루터의 개혁사상 도대체 지금 에라스무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독일 마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생활을 하면서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리고서 마음속에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삶으로 표현할 것인가 생각과 삶
이 생각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을 누려야만 살아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편리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편리한 것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를 저도 이제 운전을 했었는데 제가 포기했거든요. 포기했는데 불편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그냥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기한다. 편리한 것을 포기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면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 고통을 좀 피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 좋은 생각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유혹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사상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삶을,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이 해밀턴은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개혁사상을 가지게 됐는데 이 개혁사상을 나 혼자만 가질 수가 없다. 왜? 이 스코틀랜드 자기 조국을 생각하니까, 자기 조국은 지금 전부 카톨릭에 지금 완전히 얽매여 있잖아요. 전체가, 자기 조국의 백성 전체가 지금 카톨릭에 지금 얽매여 있는 상황인데 나만 이렇게 좋은 것을 독일에서 누리고 있다는 거, 이것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저도 독일에서 10년간 생활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광부로 가신 분이나 간호원으로 가신 분들 보면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한두 명은 있어요. 한두 명 있는데 거의 안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독일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의 이 불편한 곳에 와서 산다? 이것이 좀 그게 포기하기 어려워요. 저는 이제 뭐 그쪽 그분 그런 분들하고 다른 이제 처지니까, 그분들이야 처음부터 장기 체류 이제 아니면 영주권, 우리 같은 영주권이죠. 이제 이거 바로 나왔고 시민권이 이제 바로 나오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민권이 이제 취득하기 어렵죠. 극히 어렵습니다. 예, 뭐 편법을 쓰면 되겠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아예 이제 생각을 안 하죠. 거기에 있으면 굉장히 편한 것을 이제 알지만, 그러나 이제 한국에 온다. 미국 쪽은 이제 아무래도 더 영주권 얻기가 쉽고, 뭐 시민권도 뭐 상대적으로 쉽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되도록이면 남으려고, 그럽니다. 남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한국에 안 돌아오든지, 돌아오더라도 뭐 미국에 집 하나 있고 한국에도 집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됩니다. 뭐 신학 교수들 중에도 꽤 있어요.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됐죠. 이 해밀턴은 이제 자기의 조국이 지금 카톨릭에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좋은 곳에 있다는 거 도저히 양심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요.
뻔히 자기가 가면은 죽을 줄을 알지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1년 정도도 안 돼서 한 6개월. 돌아간 지 6개월 만에 체포되어서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화형 당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공부 다 하고, 그렇죠? 에라스무스에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마부르크에 가서 또 공부하고, 아깝지 않아서 공부한 게 아까운데, 6개월만 활약하려고 가서 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다 이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스코틀랜드가 복음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해밀턴만 그런 게 아니라 해밀턴 이외에도 또 상당한 그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정말 16세기 최소한 16세기만 본다면 너무나도 많은 우리 개신교 신자들을 죽이고 처형했다는 거. 칼빈이 무슨 세르베투스를 제네바에서 죽였다. 그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자기들이 한 일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하튼 엄청나게 이제 저렇게 했고요. 그래서 많은 저와 비슷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 이제 주자, 중요한 또 주자가 이제 조지 위셔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왜 중요하냐? 바로 존 녹스의 스승이에요. 스승. 선생님.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순교자인데요. 위셔트도 해밀튼과 비슷하게 벨기에 루뱅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뱅 대학교 송부하는 과정에서 역시 에라스무스의 그 인문주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인문주의 영향이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고전어 헬라어를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돌아와가지고 헬라어 교사로 활약을 하면서 헬라어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인문주의를 하다 보니까 또 인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신을 반대하는 겁니다. 미신 반대.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미신을 믿기가 좀 어려워지죠. 예를 들면 마리아 숭배.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죠. 뭐 기타 뭐 성상 숭배. 조각상, 조각 있죠? 조각, 입체적으로. 조각상을 세워놓고, 아니면 그림을 그려놓고, 성화숭배, 이런 거. 이런 거 미신이다, 이거죠. 미신. 성인숭배, 성인. 위대한 그 인물, 신앙적인 인물들을 이제 천사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것이 있죠. 뭐 훌륭하다는 걸 인정하긴 하면서도 그들을 숭배까지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중세 시대에는 그게 그런 게 통했지만 지금 인문주의자들은 이걸 미신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위셔트가 카톨릭의 그런 그것을 이제 아픈 점을 공격을 한 거예요. 카톨릭은 지금도 마리아 숭배라든지 성인 숭배, 성상 숭배, 성화 숭배, 성체 숭배, 성체 숭배는 아시죠? 그 성찬 할 때 우리는 떡을 미리 잘라서 나눠주지만은 원래 카톨릭에서는 원래는 빵 그대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걸 돌려서 이제 먹는 건데 좀 떼어 먹다가 덩어리가 좀 남지 않습니까? 남으면 보관을 하는 거예요. 보관하는데 그 보관 원래 하면은 정상적인 경우 곰팡이가
피어야만 정상적인데 가톨릭 신자들은 거기에서 화채설이니까 일단 신부가 축성을 해서 종을 땡 치면서 축성을 한 다음에는 이 빵은 빵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몸에서는 피가 나오는 거다. 성혈. 성체에서는 성혈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빨간 물을 그 속에다가 넣는지는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피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죠. 그걸 숭배하고 뭐 이런 것은 미신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셔트는 카톨릭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됐죠. 카톨릭은 그걸 그것이 이제 굉장히 카톨릭의 그 전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걸 비판하니까 위셔트를 이제 종교 재판에 회부를 해요. 그러니까 위셔트도 이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독일과 스위스로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과 스위스로 망명을 해서 보니까 아 그곳에는 이미 종교 개혁이 이미 성공을 해서 한참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위셔트가 이 독일과 스위스에서 좀 더 깊이 종교 개혁 사상을 알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영국으로 갔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에서 이 종교개혁을 전파하는 종교개혁의 전도사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각지로 이 개혁사상을 전파하면서 이 위셔트가 이제 그 전도사 역할을 하는데 그때 존 녹스가 뭐 했느냐. 큰 칼을 들고 호위무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냥 말로만 호위무사가 아니고 진짜로 큰 칼을 이제 긴 칼을 이제 드는 거예요. 들고 이 위셔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요. 쉬었다가 그다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